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게임 개발을 공부하는 베르입니다. 이번에는 유니티 비주얼 스크립팅 툴인 볼트의 세 번째 영상으로 볼트의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에서 변수는 캐릭터의 HP, 이동속도, 공격력 등을 표현하고 저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볼트에서도 게임 기능에 필요한 여러 가지의 값을 저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변수가 있습니다. 모든 변수는 변수에 어떤 종류의 값을 넣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타입, 각 변수들을 구별하고 변수의 용도를 알리기 위한 이름, 그리고 이 변수에 저장되는 값으로 구성됩니다. 변수가 어떤 종류의 값을 담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타입은 0, 1, 2, 3과 같은 정수를 저장하는 int, 0.1, 1.5, 3.14와 같은 소수를 저장하는 float, hello, hi와 같은 문자열을 저장하는 string, true 혹은 false처럼 논리값을 저장하는 bool과 위치와 속도를 저장하는 데 쓰이는 벡터3처럼 유니티 엔진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타입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변수의 용도에 따라 필요한 타입의 변수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야기해 볼 부분은 볼트 변수의 종류입니다. 변수 타입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볼트 변수의 종류를 이야기하려니 용어가 비슷해서 살짝 헷갈릴 겁니다.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부분은 변수에 어떤 종류의 값을 저장할 것인가이고 이번에 이야기할 부분은 볼트에서 나누는 변수의 사용 범위에 따른 종류입니다. 볼트에서는 변수의 사용 범위에 따라서 변수를 총 6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flow variables입니다. flow 변수는 가장 짧은 기간 동안 존재하는 변수로 그래프 안에서 하나의 flow가 진행되는 동안에만 존재하게 됩니다. 우선 flow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 flow라는 이름으로 간단한 flow 그래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씬에 게임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flow machine 컴포넌트를 붙인 뒤에 new 버튼을 눌러서 새 flow 그래프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edit 그래프 버튼을 눌러서 flow 그래프를 열어줍니다. 이렇게 비어있는 그래프에서 flow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빈 곳에 우클릭해서 unit context 메뉴를 띄우고 variables flow set flow variable을 선택해서 set variable 유닛을 만듭니다. 주황색 입력 포트에 변수 이름을 넣어주고 초록색 입력 포트를 끌어서 이 flow 변수의 타입이 될 유닛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지금은 변수의 타입을 int로 정해주고 초기 값은 10으로 설정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start 이벤트의 진행 포트를 끌어 set variable 유닛의 진행 포트에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set variable 유닛의 출력 진행 포트를 끌어서 debug log 유닛을 추가하고 flow int의 값을 출력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제 게임을 실행시켜보면 flow 변수인 flow int의 초기값인 10을 출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flow 변수는 하나의 flow가 진행되는 동안에만 존재한다고 이야기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 말은 여기 start 유닛에서 시작된 flow에 set variable 유닛을 거쳐서 debug log 유닛이 실행되는 순간까지만 flow int라는 변수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다른 flow에서 우리가 만든 flow 변수가 존재하지 않는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그래프의 빈 영역에 우클릭하여 Unit Context 메뉴를 띄우고 Events, Input, OnKeyboard Input을 선택해서 키보드 입력 플로우를 만듭니다. 기본 키보드 액션은 Space, Down으로 키보드에서 Space 키를 눌렀을 때 이 플로우가 실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래프의 빈 영역에 우클릭해서 Variables, Flow, Flow Has Variable을 선택하여 Has Variable 유닛을 추가합니다. 이 유닛은 입력 포트로 받는 이름의 변수가 존재하는지 검사하여 참 혹은 거짓 값을 돌려주는 유닛입니다. 입력 포트에는 상수 문자열로 flow int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debug 유닛을 추가하고 has variable 유닛이 검사한 flow int 변수의 존재 여부를 출력하도록 그래프를 작성합니다. 게임을 플레이시키고 space 키를 눌러보면 log로 false가 출력되며 flow int라는 변수가 현재 flow 내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스타트 플로우와 온 키보드 인풋 플로우는 같은 그래프 내에서 보여지더라도 서로 다른 플로우이며 플로우 배리어블은 하나의 플로우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수 타입은 그래프 배리어블스입니다. 그래프 변수는 그래프 안에서도 하나의 플로우에서만 존재하는 플로우 변수와는 다르게 하나의 그래프 안에 있는 모든 플로우들이 공유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그래프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flow 그래프 뷰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variables 뷰가 보여야 하는데 flow 그래프 뷰만 보이는 분들은 상단 메뉴바에서 window, variables를 선택해서 variables 뷰를 열어주면 됩니다. variables 뷰에서는 여러가지의 볼트 변수들이 보이는데 나머지는 나중에 차례로 알아볼 테고 지금은 그래프 탭만 보면 됩니다. 그래프 탭을 보면 new variables name이라고 적힌 새로 생성할 변수의 이름을 입력할 수 있는 입력창이 보입니다.
이번에는 그래프 변수이니 변수 이름은 그래프 인트로 입력하고 옆의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운 변수가 생겨납니다. 변수를 만든 다음에는 네임 아래의 타입을 바꿔서 변수의 타입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인트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값은 -10으로 지정해줍니다. 이제 이 그래프 변수가 그래프 내의 다른 플로우에서도 동작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setVariable unit과 intLiteral unit을 삭제하고 우리가 만든 graphInt 그래프 변수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래프의 빈 영역에 우클릭해서 Variables, Graph, getVariable unit을 추가해줍니다. 그리고 주황색 문자열 입력 포트에는 만들어둔 변수 이름인 graphInt를 넣어준 뒤 debug.log 유닛에서 이것을 출력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hasVariable unit을 보면 변수 관련 유닛이 동작하는 스코프를 지정하는 드롭다운이 유닛 이름 레이블 밑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플로우로 되어 있는 스코프를 그래프로 변경하고 사용하는 변수 이름을 그래프인트로 변경합니다. 게임을 플레이시켜보면 스타트 이벤트에서 그래프인트를 가져와서 -10이 출력되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hasVariable unit이 그래프인트 변수가 존재하는지 검사해서 결과를 출력해줍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면 아까 전의 플로우 변수 때는 결과 값으로 false가 나왔지만 이번에는 true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 안에서 플로우에 관계없이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래프 변수입니다. 세 번째 타입은 object variables입니다. object 변수는 그래프를 넘어 같은 게임 오브젝트에 붙어있는 그래프끼리 공유할 수 있는 타입의 변수입니다. 하이어라키부로 가서 플로우 머신을 부착해둔 게임 오브젝트를 보면 variables라는 컴포넌트가 붙어있는 게 보일 겁니다. 이 variables 컴포넌트에 새로 추가할 변수의 이름을 입력하고 추가한 뒤에 타입을 정해주면 오브젝트 변수가 추가됩니다. 이렇게 추가된 오브젝트 변수는 이 variables 컴포넌트와 같은 게임 오브젝트에 붙어있는 모든 flow 머신과 state 머신의 그래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확인해보기 위해서 오브젝트 변수를 추가한 게임 오브젝트에 새 flow 머신을 추가하고 embed 타입으로 edit graph 버튼을 눌러서 그래프를 열어보면 variables 컴포넌트에 추가한 오브젝트 변수가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 변수가 다른 게임 오브젝트에 붙어있는 플로우 머신에서는 진짜로 보이지 않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새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고 거기에 플로우 머신 컴포넌트를 붙이고 임베드로 그래프를 열어보면 Variables View의 오브젝트 탭에서는 다른 게임 오브젝트의 오브젝트 변수가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타입은 Scene Variables입니다. Scene 변수는 오브젝트 변수보다 넓은 범위로 같은 씬 안에 있는 모든 그래프들이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하이어라키 뷰를 보면 scene variables라는 게임 오브젝트가 보일 텐데 이것을 선택해보면 variables 컴포넌트와 scene variables라는 컴포넌트가 붙어 있을 겁니다. 이 scene 내부에서 사용될 scene 변수들은 이 게임 오브젝트에 붙어 있는 variables 컴포넌트에 저장됩니다. 이 scene variables 게임 오브젝트는 scene을 새로 생성할 때 볼트가 자동으로 생성해줍니다. 역시 다른 타입 변수들과 똑같이 변수 이름을 적고 플러스 버튼을 눌러 추가한 다음 타입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다섯 번째 타입은 Application Variables입니다. Application 변수는 씬이 바뀌어도 유지되는 변수로 게임이 실행된 순간부터 종료되는 순간까지 유지됩니다. Variables View의 App 탭에서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타입은 Saved Variables입니다. 저장되는 변수는 게임이 종료된 이후에도 값이 유지되는 변수로 게임을 종료했다가 재실행해도 이전의 값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기능은 유니티의 플레이어 프랩스 기능을 이용한 것으로 변수 값을 레지스트리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게임을 재시작해도 값이 유지되기 때문에 게임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레지스트리는 보안 없이 완전히 열려있고 컴퓨터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있는 사람이라도 쉽게 접근해서 변조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게임의 설정값들을 저장하는 식으로 사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순서대로 이야기한 flow variables, graph variables, object variables, scene variables, application variables, saved variables를 필요한 변수의 범위에 맞게 사용하면 됩니다. 볼트에서 변수를 만드는 방법과 변수가 저장할 값의 타입, 그리고 사용 범위에 따른 변수 타입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벨의 게임 개발 유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